집도 샅샅이 살펴보았네. 하나, 그 밀진 없었네. 아저씨께서 귀중한 물건을 숨겨놓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이라면 그 미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금부와 중궁전 쪽에서 여러 번이 집을 수색하다 보니 상단의 재산은 윤원형 영감에게 넘어갔다 들었습니다. 벌써 들은 게로군. 중궁전 쪽에서 장인수가 적법치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됐습니다. 이쪽입니다. 쟤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네. 어딘지 알려주면 내가 찾겠네. 아닙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이건 중전 마모가 민주부를 죽이러 지시했을 때 내린 밀진에 이제 됐네. 이리 확실한 증조가 어디 있겠나. 근데 물 안고 그림이 없습니다. 모든 밀진에는 물 안고 표식이 있는데. 들어맞지 않나. 근데 이게였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게 왜 나으리 아버님 방에 있었던 걸까요? 이건 맞네. 전에 아버님이 장인수와 원형을 거래했다는 미거래 문서네. 내 지난번 장인수 집을 뒤질 때 찾아낸 거네. 그럼 내 살인의 명을 씌운 증자 중 하나였던 원형도 장인수가. 그 집 하인이 그러더군. 전에 아버지가 그걸 달라고 왔다가 장인수와 신랑을 하다 쫓겨났다고. 그래서 다시 몰래 들어와 이 거래문서를 찾다 그 밀지를 번개고 자네 누명을 벗기고자 가지고 도망쳤겠지. 그걸 안 장인수가. 그만하십시오. 아무래도 자네 아버님은 스스로 목을 매신 게 아닌 것 같네. 네, 죽어서라도 자네 아버지한테 꼭. 아니야.